다 모였어? 그럼 처음부터 다 시작하자. 대통령 지지율 빼고! 청년 취업률만 빼고! 최저임금 올랐으니 이제 잘 될 거라 말아놓으면 내 삶을 망친 새끼. 그만 나오라는 사장님 말씀에 비정규직 나는 왜인지도 모르게 강제실직. 아버진 대출 이자의 한숨, 사장은 대량 예고의 한숨. 알바는 다시 일구하랴. 사대 몸들래 말해 누가 그걸 들어. 지금 야구리냐 똑같은 나라 민주한 개소리. 이때도 화염병 좀 맞아 얄날들이 가까워 귀족이 된 너쪼와 함께 청년들의 피를 쭉쭉 빨아먹어. 이제 남은 피도 없어 씨발 놈들아. 그만해 처먹고 빨리 되치던가. 양심껏 좀 내려놓던가. 귀족 노조가 나스보다 더 적게니까. 아우 적폐는 귀족 노던데 한마디도 안 하는 좌파 건데 십새끼도. 제법은 니 탓이야. 아 몰라. 대통령 지지율 빼고 뭐해. 지가 일자리 줄어놓고 왜 줄었냐고 질책. 잠깐만 다투고 나 몰라 뒤로는 몰래. 헌법에는 잘 빼고 사회주의 만세. 임금 올려 일자리 줄어. 근데 지들은 꼭 비싼 도시락 처먹어야 돼. 자영업자 죽든 말든 알바들은 내 뻔 아니거든. 왜 경비원 아저씨 다 잘려. 상여금은 사라진 급여. 10대와 10대장은 이젠 안녕 안녕. 진정 내가 돈을 쓰면 살 수 있긴 한 걸까. 아, 꿈도 꾸지 마이 병신아. 앞으로 올라가는 세금과 대출 이자를 봐. 저 새끼들은 경제 경자도 몰라. 올라가는 금리 대책 따위 나에 몰라. 반도체 빼고 똑바로 봐. 임금으로 성장은 됐지 않아. 제법은 니 탓이야. 몰라. 대통령 지지율 빼고 갔다고 잡아가는 새끼들은 뭐야? 비운신 새끼들. 취업할 가능성 빼고 넌 안 돼. 알잖아. 왜냐고. 규제 싫어하는 닥터 규제. 지금이 문재인 정부 부도스러운 거짓말이 이거 안 통합니다. 그 거짓말이 오히려 지금 임금이 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 미국이죠. 미국이죠. 강세를 해서 부자로 만드는. 강세를 해서 부자로 만드는. 미국이죠. 미국이죠. 니들이 고소 안 해 지랄해도 난 마이크를 놓지 않아. 니들이 날 극우라 지랄해도 난 빨갱이는 되지 않아 이 좌종들아. 니들이 날 벌레 취급해도 난 문빠는 되지 않아. 니들이 댓글 조작해도 이제 대통령 지지율 빼고 최저임금 올릴 때냐 이 골대가리 좌종 새끼들아. 인공기 펄럭이면서 이 빨갱이들아. 이 빨갱이들아 북한으로 꺼져. 청와대 도시락 빼고. 이거 김영란법 위반 아니야? 이거 뇌물죄 아니야? 아니 어떻게 값이 싸져. 뉴스 대스 정률 빼고 김미선 연합 엄성섭 협 양지열 협
씨발 또 세금 올랐어.